이제 그만하고 얘기를 좀. 그 개를 찾아. 계란이 뭔 소리야? 무슨 개? 그 셰파트. 내 최신 정보망에 의하면 동물원 뒷산 그 버려진 사육장터에 기드러 갖다 가더라. 야, 나한테 욕한 그럼 그만은 알고 있다 아이가. 뭐를? 에이 진짜 판다 훔쳐간 놈. 금마가 그날 잔뜩 쫄아가 억수로 쳤대. 그 도둑놈의 냄새를 맡으리라. 금마를 찾아 둘이 같이 도둑놈을 잡아 쳐 넣어보라. 됐다. 그 동물 따위랑 내가 뭘 한다고. 뭐? 저 끝에 있는 코끼리 똥내 맡을 수 있나? 개 걸마더러 코끼리 뒤에 있는 그 얼룩마 방구 냄새도 맡는다. 네 지금 저기 기어가는 개미 소리 들리나? 어? 안 들리자? 아이 참, 개들은 정말 옆에 있는 벼룩이 점프하는 소리까지 들어. 그때 그 개는 그놈에 대해 뭔가 냄새를 맡습니다. 게다가 그 애는 궁견이라고. 궁견. 그 저 사육장을 나들 무서운 아들이야. 오케이.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대. 그 몸 단단히 챙기고. 그때부터 사람들이 날 제발 달린 전사라고 불렀어.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누비면서 폭발물을 탐지했어. 내가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면서도 적군을 물었어.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. 개뿌렸다고 하는 소리. 그렇게 잘난 놈이 여기서 뭐냐? 궁견한테 휴가라는 게 있어. 유급 휴가야. 월급도 나와. 아이고, 월급은 뼈다귀로 받냐 사료로 받냐? 전장을 누비는 궁견한테는 월급 따위는 중요하지 않지. 9.11 테러 때도 현장에 있었다니까. 여성으로마 세상 빚도 못 본 놈이 어디서 뭐냐? 우리 어머니 몸만 해서 활약했지. 이 뭐야? 토끼는 거지 군대서. 뭐요? 너 다 뻥이었냐? 아니야. 꼬꼬, 쟤는 인간이라고 인간. 니들이 쟤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벌써 잊었어? 뭣들 하고 있냐? 손님 받아라. 날 홍역사 집에 팔은 내가 흑돼지로 봐요. 별대 형님 나오셨습니까? 아 이런 싸버려. 맨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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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를 지켜. 하루에 300번씩 안녕하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알아? 이런 시베리아의 삼촌 새끼 부셔갖고 믹사에 달달달 갈아가지고 튀겨먹은 치킨 바베큐 조리력감 에이 아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 새끼들 아이 싸워. 이리 데리고 와. 피부로 우울증 걸리게 해줄게. 그렇지 잘한다. 다 나와. 저 인간 없애라 없애. 한 방에 날려주마 니들. 왜? 후회할 텐데. 와 완전 탱크다 탱크. 아예 버려주고. 어 인간 빨리 멈춰. 큰일 나간다. 수고하세요. 어디 금시초문인데요. 근데 누구세요? 너는 그놈이 누군지 알고 있어. 나한테 도망치라고 했잖아. 제가요? 저한테 왜 그러세요? 개장수세요? 동작 그만! 니들 인간한테 또 당하세요. 아, 뭐 또? 인간, 도망가. 마지막 기회야. 잡아라! 족발 놔둘게! 못 잡냐? 평소에 운동 좀 하라니까. 가만 있어. 계산요. 가만 있어. 계산 해주세요. 가만 있어. 야, 너 이제 뭐냐? 화약 냄새 못 받고 임무 수행도 못 한다며? 뭔 소리야? 난 궁견이야. 우수한 독일 혈통. 이 성군 네가 개 입에 붙어 있을 게 아니야.
사자 입에나 붙어있을 만한 송곳니지. 발을 닦고 가. 어, 좋아. 어? 집 구경 좀 할게. 간밤에 야근하셨나 봐요. 야, 너 양철아 이거 양수리잖아. 어? 이 친구도 있네. 자 올라가 보자. 가자. 야, 폭발물 탐지 중. 폭발물 탐지. 어? 야! 어? 야, 야, 어? 어? 살려주세요, 태두님. 미친개야. 미친개요? 미친개. 성성성성 신나요. 계속. 울지 마. 미친개야. 에? 아니네. 아, 좀 빡빡하더라. 인간이 충성을 다했더니 나를 개먹이로 줘? 인공지능을 우습게 보다니. 정복해버릴 텐데. 무기 많이 놀았냐, 냉장고.